수학수 1일차 함수의극화 무슨극화? 여기를 나하고 안 했지? 내신 때릴 때. 네. 나한테 한번 처음 배울 거야 여기에. 네. 자, 함수의 극화는 극화는 이건 뭐지? 뭐 하는 거지? x를 어떤 측정가 또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보낼 때 보낼 때죠. 알겠지? 보낼 때 y 값을 함수 값을 관찰하는 거야. 이걸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지. x를 a로 가까이 보낼 때, 그러니까 x가 a가 아닌 거야. 가까이 보낼 때, 가까워지고 있을 때 y 값은 어떻게 되나요를 보는 거라고. 알겠지? 이해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이게 x는 a야. 자, 여기가 뻥 뚫려 있고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해보자. 알겠죠? 그랬을 때 1번 FA는 이건 뭐야? 읽어봐 빨리. 그죠? 베타죠? 이걸 A일 때 함수값을 보는 거지. 이거는? 이건 A일 때 보는 거야. 그래서 쟤를 함수값이라고 그러죠. 함수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내가 저 A를 X를 A에 한없이 가까이 보낼 거야. 알겠죠? 그 기호를 이렇게 썼었죠. limit x가 a로가 fx. 그 해석이 이 함수에 대해서 x를 a로 가까이 보내면 y 값은 어떻게 돼? 이 변수가 이런 얘기거든. 알겠어? a로 가까이 보내면 y 값은 이렇게 다가오고 있죠. 맞아요? 그지? 그러니까 뭐야 얘는? 알파인 거지? 이해했어? 이해했죠? 이거는 x가 a가 아닌 거야. A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알겠지? A가 아닌 거고 그때 Y는 알파가 아닌 거야. 알파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 뭔 소리인지 알겠지? 됐어 안 됐어? 이해하죠? 그리고 이렇게 특정 값을 가질 때를 이렇게 특정 값을 가질 때를 뭐 한다 그래?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때의 값을 우리는 극한 값이라고 부르죠. 수렴할 때의 값을 극한 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limit x를 한없이 크게 보내 fx. 이러면 뭐가 돼요? x가 한없이 커져요. x가 한없이 커지면 y는 계속 작아지고 있죠? 계속 작아져. 그걸 뭐라 그래?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limit x를 한없이 작게 보내 마이너스 무한대 fx는 뭐가 돼요? 이쪽으로 계속 보내면, 이쪽으로 계속 보내면 계속 커지네. y값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걸 양의 무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케이스를 우리는 뭐라 그래?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알겠죠? 이때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해. 알겠지? 선생님, 왜? 링크가 안 들어와진. 그러면은 걔 보고 다시 껐다가 켜서 들어오라 그래. 아니면 그 카톡에 링크 있지? 네. 그 번호를 줘, 니가. 고마워. 네. 승희야, 너는 앞으로 선생님 그런 거 좀 도와줘. 네.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맛있는 걸 사주거나 상품권을 주겠다. 네. 고마워. 네. 되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봐봐. 자, 여기가 x는 a가 이렇게 있는데 맞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자, 첫 번째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fa는 뭐가 되지? 그렇지, fa는 베타죠. 이거 무슨 값이라고 그런다고? 이건 함수값. 이건 딱 x가 a일 때 그때 y값을 정확하게 관찰해 주는 거였지?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이번에 x를 a로 가까이 보낼 건데 나 이쪽에서 오는 건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 오는 건 이렇게 되네. 맞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이쪽에서 다가오는 거 이거 갖다 뭐라 그래? 좌극한이라고 부르고 이쪽에서 다가오는 걸 뭐라 그래? 우극한이라고 그래. 알겠지? 좌측에서 다가오는 게 무슨 극한? 우측에서 다가오는 게 무슨 극한? 그럼 봐, 여기 봐. 그럼 위에서 다가오는 건?
아래에서 나가가는 거? 그 위극한 아래극한 뭐 대각선 방향이면 대각선 극한 뭐 동남쪽에서 뭐 동남극한 막 이럴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겠지.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게 자극한. 얘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게 자극한. 큰 쪽에서 다가오는 게 우극한. 알겠지? Y 입장에서 너 누구 입장? Y는 올라갈수록 커지고 내려갈수록 작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Y 값도 위에서 다가오면 우극하냐? 아래에서 들어가면 자극한. 작은 값이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극하는 기호를 어떻게 써? 리미트 X가 A 빼기 이렇게 쓰죠? 맞아 안 맞아? 이해하지? 그리고 리미트 X가 우극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하지? 자극하니 뭐라고?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거. 알겠지? 우극하니 어디서 다가오는 거? 큰 쪽에서 다가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봤더니 이 새끼는 이 값이 얼마야? 얼마야? 알파. 얼마야? 이렇게 다가오면 이렇게 다가오죠? 감마지 감마. 이해해? 그 둘이 같아야 달라요 지금? 다르죠? 이해했어? 이게 다를 때는 극한 값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여봐. 그래서 극한 값에 무슨 값에? 극한 값에 존재는 극한 값의 존재는 뭐 갖고 하는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지는 거야? 알겠노? 그래서 이 둘이 같으면 존재하는 거고 이 둘이 다르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알겠어? 이 둘이 같을 때를 한 방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같을 때를.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하지? 여기 써있죠? 이 둘이 같을 때 자극한 우극한 값이 알파로 같지? 이랬을 때를 한 방에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알겠지? 이해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fx가 이런 식으로 x가 a로 가는데 hx, x가 a보다 작은데 gx 해놓고 x는 a에서 극한 값이 존재. 그지? 존재. 여부는 뭐 하는 거야? A 우극한과 그 다음에 G A 좌극한.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하지? 자, 선생님이 이 새끼를, 어떤 새끼를? 이 새끼 있지? 이 새끼를 선생님이 기호로 앞으로 줄였으면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역시 이 새끼를 줄였으면 F에 이렇게 쓸 거야, 우극한을.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둘이 같냐, 다르냐를 판단하시면 되죠. 이해했어, 안 했어? 끝까지 알겠지? 하나도 안 어렵지? 그죠? 예, 하나도 안 어렵지.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합성함수의 극한. 뭐라고? 합성함수의 극한. 자, 보세요. 리미트 x가 1 좌극하냐 f에 e-x 이렇게 돼 있대요. 이 함수가 합성함수지? 맞죠? 이거 합성함수 극한. 나 보세요. 이거 합성함수 극한인데 다루는 방법이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두 가지만 하자. 두 가지만. 알겠죠? 여기서는 세 가지 패턴까지 필요가 없고. 자, 뭐냐면 이게 합성함수인 거 인정하지? 인정하죠? 인정 못해? 이거 아니야? F에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GX가 E-X인 거지 지금. 이해해야 안 해? 합성함수야. 알겠지? 그러면 X가 1 자극한으로 갈 때 얘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 얘 거치는 거지? 이해해 안 해?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자, 저 새끼를 그려. 이거 E-X를 이렇게 그려. 알겠지? 그리고 어디로 간대? 1 자극한이라며. 맞아 안 맞아? 그럼 1 자극한, 아니 1 자극한이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거지? 맞아? 그럼 이 값은 얼마지? 1 넣으면 1이네. 맞지? 그런데 요렇게 다가오지? 맞아 안 맞아?
그지?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되는 거야? F의 1우극한 이거 되는 거야? 이해했어 안 됐어? 성함수 이해되지? 자, 두 번째 방식은 집어넣어. 뭐 한다고? 이 마이너스에 저 X자리에 1 빼기를 이렇게 집어넣어. 1 자극하느라는 걸 이렇게 집어넣어. 알겠죠?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잡아 2에서 1 빼면 얼마야? 1이네. 마마는 뭐야? 보여? 이게 더 빠르지?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위의 방식으로 해. 이해했어? 이해했어? 되죠? 자,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세 번째 방식은 이렇게 맞춰내도 돼. fx랑 저기 함수가 f의 e-x지. 맞아? 이 새끼는 얘를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한 거야? 그렇죠. x는 1 대칭시켜버린 거지. 맞아 안 맞아? 이해했어? 그래서 이 대칭 그래프에서 x를 1 자극한을 보내는데 대칭 그래프에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얘기가 이런 얘기야. 이렇게 있고 여기가 1이라고 해볼게. 선생님이 여기가 fx지. 맞아?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이 새끼를 대칭시키라고. 이렇게 이 그래프를 이렇게 대칭시켜버리면 f의 이게 e-x지. 이해했어 안 했어? 이 대칭시켜놓고 1 자극한이라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함수를 그렸는데 이 함수에서 x를 1로 보냈을 때잖아. 이해했어 안 했어? 그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1 잡고 이거를 읽으면 된다고. 이해했어 안 했어? 대충 시켜놓고 읽으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f의 x제곱이야. 얘는 어떻게 하면 되지? 얘도 합성함수 맞지? 이제 인정하지? 자, 첫 번째 방식은 뭘 그리라고? 그럼 y는 x제곱을 그리라고. 그럼 0은 0이잖아? 그죠? 이 값도 0인 거고. 이해했어? 얘는 0으로 보내니까 0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 다 0으로는 오는데 다 위에서 오지? 다 위에서 오잖아. 그죠? 그래서 쟤는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자극한이든 우극한이든 F0 우극한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하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읽어도 되지? 그냥 이렇게 읽어도 되지. F에 꿀마 0.52 제곱한 거지? 0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해해 안 해? 아니 요쪽이 빼기 0.52 있고 요쪽이 플러스 0.52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제곱하면 뭐가 되지 그냥? 그냥 0.52 되는 거 아니야? 음수도? 이해하노 안 하노? 이해하죠? 그러니 얘도 그냥 F의 0 우극한 이렇게 보면 좋겠어? 이게 더 빠르지?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f에 x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2래. 자, 쟤도 합성함수지? 쟤도 합성함수야. 1번 뭐하라고? 근체 뭐하라고? 제일 처음에 이 새끼 그리라고. 알겠지? 그러면 봐, 영록이 들어왔네. 어우 센스. 아 역시 승희 센스. 자, 너는 저기 내년에 알바. 알겠지? 알바. 최저임금보다 무려 최저임금에 한 50% 이상 줄게. 알았지? 알바. 응기 막 섭섭해하는데? 내가 읽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해했어요? 자, 그리면 x는 마이너스 1이지 얘들아. 맞아요?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얼마지? 1이잖아. 이거 그릴 줄 알죠? 분모가 0인 거. 그 다음에 개수 비율이 y지. 그리고 비상 얼마야? 비상 어떻게 해? 비상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마삼이니까 음수네. 맞지?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려지겠네. 되지? 근데 무한대로 간대잖아. 자, 무한대로 간대.
그럼 어떻게 돼? 그림이 이렇게 따라 들어오네. 맞죠? 그러니까 1이라는 값으로 오지. y값이 1로 오지. 얘는 1보다 커 작아 보니까 1보다 작으니까 아 f의 1 자극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되죠? 그다음 두 번째 식으로 쟤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리미트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버려. 자 이거야 이거 알겠지? 그죠? 그럼 얘는 뭐로 가? 1로 가지? 1로 가지? 맞잖아. 무한대분에 무한대꾼 이 정도 알 거 아니야. 1로 가지? 1보다 커 작아. 1보다 커 작아. 1보다 작대잖아. 여기서 1보다 큰 거 잡으면 어떻게 잡을 거야? 그림 안 그리고. 분자가 무슨 자가? 분자가 분모보다 작지. 2 빼고 1도 했으니까 분자가 작잖아. 그러니 1보다 작은 거야. 이해했어 안 했어? 알겠지? 이렇게 하면 식으로 금방 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하노 안 하노? 이해하지? 자 됐고 자 하나만 더. 자 이번엔 fx 저렇게 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fx gx를 다 그림으로 언니? 다 그림으로 알겠죠?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야 알겠죠? 네. 자 여기가 x는 2야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가 3 여기가 4라고 하자. 알겠죠? 자 그래 놓고 리미트 뭐 미트? 리미트 x가 1 우극한인데 g의 f의 gx래요. f의 gx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g부터 통과하는 거지. 그럼 1 우극한이네. 그러면 2 무슨 극한? 그렇죠. 그래서 얘는 f의 2 좌극한이 될 거고 f의 2 좌극한은 얼마야? 3.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리미트 x의 1 좌극한 f의 gx는 한 번 더 써볼까? f의 g의 1 좌극한 이하노? 그러면 1의 좌극한 얼마?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2로 들어가네? 맞아 안 맞아? 근데 2보다 커 작아? 2보다 크죠? 그럼 2 우극한이 되고 2 우극한은 다시 f의 이렇게 2 우극한이라 쓸 수 있고 2 우극한 이렇게 들어가네? 그럼 얘는 얼마야? 3에 맞아? 그럼 둘의 값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래서 극한값이 있다 없다? 1로 가면 합성하면 극한값은 없죠. 이해했어? 항상 없어? 있을 때도 있어? 알겠노? 됐죠? 요게 2번 합성하면 극한 잘 나와 쉬운 3점짜리 알겠지? 잘 나와 빨리 풀으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극한의 성질 뭔지 극한의 성질 자 리미트 x가 a로 가 fx는 알파 자 리미트 x가 b로 a로 가 역시 gx는 베타 알겠죠? 뭐하고 있지 둘이? 둘 다 뭐하고 있어? 수렴하고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단서야. 수렴할 때 다음과 같은 성질들이 성립하는 거야. 뭐 할 때? 수렴할 때. 자, 리미트 x가 a로 가. fx, gx. 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알겠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알겠지? 그거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가 fx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가 gx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알겠어? 그래서 뭐야? 알파, 베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수렴해야지만 쪼갤 수 있고 수렴해야지만 하나로 합칠 수 있다야
알겠죠? 뭐 해야지만? 그렇죠. 수렴해야지만 쪼개고 쪼개고 합칠 수 있다. 수렴해야지만 쪼개고 합칠 수 있다. 그 말인 즉슨 연산할 수 있다야. 무슨 말, 뭐 할 수 있다? 연산할 수 있다. 수렴하지 않으면 절대 저짓을 못한다. 알겠죠? 수렴해야지만 쪼개고 합칠 수 있다고. 중요한 단서야. 알겠지? 그래서 봐. 1번. 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fx 마이너스 gx가 0이래.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 fx는 리미트 x가 a로 가 gx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음기. 쓸 수 없다야. 알겠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려면 얘를 이렇게 써야지. 리미트 x가 a로 가 fx, 리미트 x가 a로 가 gx는 이렇게 되어야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이렇게 가려면 각각이 무슨 단서가 있어야 돼? 수렴이라는 단서가 있었으면 이 명제가 참이야. 알겠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만 수렴해도 참이었어. 그 단서가 있었으면. 알겠어? 무슨 소리냐면 이거 봐.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이게 1이야 이런 단서가 있었어 만약에. 알겠어? 맞지? 그러면 방금 뭐라고 했어 여기서? 수렴하면 뭐 할 수 있다고? 그죠? 여기도 수렴하고 여기도 수렴하니까 얘네 둘이 뭐가 가능해진다고? 연산이 가능해진다고. 이해해야 돼. 연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리미트 x가 a로 가 fx에서 마이너스 리미트 x가 a로 가 fx 마이너스 gx를 이렇게 뺄 수가 있다고. 빼서 하나로 리미트 x가 a로 가 gx라 쓰고 그걸 1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가능하지. 이해했어 안 했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 왜? 뭐 이상해? 이거 1이고 이거 0이라며? 그럼 1 빼기 0 하면 1 안 해? 이거 뭐 이상해? 이상한 눈이야 왜? 숫자가 있으면 수렴하는 거야. 뭐 이 값이 있는 게 수렴하는 거라고 아까 처음에 설명했잖아. 값이 있을 때 수렴한다고 그러고 그걸 극한값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했어? 이해하지? 이해해? 자, 다음 두 번째. 또 하나 봐봐. 그러면 자, 방금 한 번 더 써줄게. 리미트 x가 a로 가 f-g가 수렴한대. 수렴한대라는 표현을 존재한대라는 표현이라고 쓰기도 해. 알겠죠?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g가 역시 수렴한대.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 f가 수렴하니 참여 거짓이야. 얘 수렴하잖아. 얘도 수렴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 이 둘이 뭐가 가능해진다고? 연산이 가능해진다고. 이해 안 해? 그러면 둘이 뭐 해버려? 더하면 f만 남고 수렴한다고.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 돼 안 돼? 자, 3번. 자, 리미트 x가 a로 가 fx-2가 3이야. 그러면 내가 리미트 x가 a로 가 fx는 5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자, 두 가지야. 잘 봐. 얘는 a로 가도 이거 상수함수지? 맞아 안 맞아? 이거 상수함수잖아. 나 잘 보세요. 이런 얘기. 아까 이런 얘기 했죠.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자, 이러면 얘는 뭐가 되지? 그냥 2가 되지? 맞지? 그럼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냐면 x는 a가 아닌 거야?
맞지? 그리고 아까는 y는 2가 아니라 그랬지? 수렴했을 때 값을. 그런데 얘는 상수함수지? 그러니까 계속 2였지? 계속 2잖아. y 값이 계속 2였지? 2로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2였잖아. 그래서 이때는 y가 그냥 2인 거지. 이해했어 안 했어? 상수함수일 때는. 알겠지? 이때는 y가 2인 거야. 이해 되죠? 그럼 얘는 계속 2로 가니까 얘가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5로 가야지 빼서 3 나오겠지 라는 생각도 그냥 상식에 의거한 생각이야. 알겠지? 정확한 연산으로는 이거죠.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2지. 그럼 얘는 2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수렴했으니 둘이 뭐가 가능해진다고? 그래, 연산이 가능해진다고. 그러면 둘이 더하면 5 맞지? 이해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게 원리야, 이게. 그러나 이건 상식에 의해서 너 한 2로 가니 너는 C분의 5로 가야지 당연히 3으로 되지. 상식으로 가능하고. 알겠어? 밑에 게 원리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가 X의 fx는 수렴한데 뭐 한다고? 수렴해.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가 fx는 0이야. 참여 거짓이야. 자, 아까 이거 처음 누명제 처음 했었을 때 이 새끼는 각각은 수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로 넘어갔어 못 넘어갔어? 못 넘어갔지? 못 넘어갔지? 자, 얘도 이거 하나잖아 조건이. 맞아 안 맞아? 조건 하나 갖고 다른 걸 알 수 있어 없어? 얘는 있어. 왜냐면 이건 둘 다 미지수잖아. 둘 다 식이잖아. 모두 어떤 식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긴 하나는 x잖아. 이제 정확히 알지? 무한대로 간다는 건 정확히 아는 거 아니야? 그럼 무한대 곱하기 0만 수렴 가능하지? 무한대 곱해봐. 무한대잖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곱해봐. 무한대지? 맞아 안 맞아? 빼기 무한대잖아. 그지? 이 새끼가 수렴했잖아 지금. 그러면 이 새끼가 될 수 있는 게 상식의 의거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특정 값이잖아. 이 특정 값은 다시 0인 것과 0이 아닌 걸로 나눠줘야 되거든. 이렇게 이해했어? 특정 값은. 그럼 얘가 지금 무한대 아니야? 그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가 무한대가 아니라고? 어? 아니라고? 맞다고? 아니 당연히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야. 존나 큰 거 두 개 더하면 상식으로 존나 크지 않아 그냥? 그럼 무한대랑 빼기 무한대 곱해도 빼기 무한대지? 무한대에다가 0이 아닌 수 곱하면 무한대지? 남은 건 얘밖에 없어 수렴하려면. 그래서 이해하지? 이게 상식이야? 이건 상식의 의거에서 한 거고. 자, 식의 의거에서 어떻게 하냐면 잘 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분의 1이지? 이건 얼마지? 무한대분의 1은 얼마야? 0이잖아. 그럼 수렴하니 둘이 뭐 할 수 있어? 그래, 연산할 수 있잖아. 그럼 둘이 곱하면 얘 나오지?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 이게 극한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어요? 극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푸냐 뭐 그냥 기계적으로 푸냐를 결정해주는 동네야 이 동네가. 알겠지? 됐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4번. 몇 번? 4번. 이제 극한의 상식 좀 보자. 뭔 식? 극한의 상식. 수원보다 어렵지? 할만하지? 수원보다 어렵지? 아까 얘 대답을 그래 빨리 써. 수원보다 어려운 것 같아? 이론이? 어려워야 되는데. 극한은 왜 어려워야 돼? 처음 배우잖아 나한테. 손 나한테 했잖아 내신 대비할 때.
북한의 상식. 아, 북한 상식이 아니죠. 제목을 부정형의 극한가. 뭐라고? 뭐라고? 이 씨부라 뭐라고? 부정형의 극한가. 첫 번째 상식. 뭔지? 뭐? 아, 뭐라고 그 나불나불거려. 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뭐야? 그렇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지. 무한대 더하기 상수도 뭐야? 그렇지. 무한대 더하기 상수도 무한대야. 맞죠?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그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지. 맞아? 무한대 곱하기 상수는 0이 아닐 때만 무한대야. 알겠어? 0이 아닐 때만 무한대. 자, 그럼 무한대 분의 상수는 얼마지? 무한대면 상수, 무한대 죽고 싶어? 무한대면 상수 0이야. 그지 않아? 분모가 존나 커지면 당연히 작아지지. 0으로 가야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해? 여기 있는 게 상식이야. 쉽게 이해되지, 상식? 네? 상식 쉽게 이해된다고. 네 상수는 0이어도 돼, 안 돼? 너 승희 상수는 0이어도 돼, 안 돼? 네. 여긴 0이어도 돼. 여기 상수 당연히 0이어도 돼. 분자가 0이면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맞지? 여긴 0이어도 되는데 무한대 곱하기 상수일 때는 이 상수는 0이면 안 돼. 그래야 무한대가 되는 거야. 상식이라고. 알겠지? 상식.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몰상식이 있어. 알겠어? 몰상식 봐. 무한대 분의 무한대 1이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 1이야? 1이냐고 대답을 해. 아니지? 모르는 거지? 몰라. 무한대 빼기 무한대 빵이야? 모른다고. 알겠어? 그 다음에 0분의 0은 1이야? 0분의 0은 1이야 0이야? 0분의 0은 1이야 0이야? 얼마야? 0분의 0은 0이야. 미친 거죠. 1이야? 아니 둘이 같잖아. 1이야? 아니야. 모르는 거라고. 0도 아니고 1도 아니야. 써나 써줘야 되겠네. 0도 아니고 1도 아니야? 몰라. 알겠어? 0일 때도 있고 1일 때도 있고 또 따로 붙일 수도 있어. 발산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게 다 그렇다고. 알겠어?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은 무한대야 0이야? 지금 여기 있는 0들은 0으로 가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야? 0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얘는 무한대야 0이야? 여기 몰상식이잖아. 그러니까 모른다고. 알겠어? 모른다고 얘도. 얘도 무한대도 아니고 0도 아니야. 얘도 1이 아니야. 얘도 0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를 극한값 구하는 걸 따로 배우잖아. 이해하죠? 그래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뭐야? 분모의 뭐로?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뭐로?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항으로 분자. 분모를 뭐한다? 분자 분모를 나눈다. 맞지? 맞죠?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해? 유리화하지. 유리화. 알겠어? 0분의 0의 꼴은 인수분해 또는 무리식의 경우는 유리화를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분모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야? 알겠어? 얘는 뭐만 하면 돼? 얘는 통분만 하시면 되느냐?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따로 가르쳐 주진 않아. 알겠죠? 어? 이거 본 적 있지, 옛날에. 내신 대할 때 죽으라고 했을 거 아니야, 중간고사 때. 얘도 죽으라고 했지? 어? 얘도 죽으라고 했어. 알겠지? 이렇게 변형시키는 가장 큰 목적은 아까 극한의 연산 기억나 안 나? 극한의 연산 성질. 수렴해야지만 다 뭐 할 수 있었어. 들어가서 계산할 수 있었지?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수렴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만드는 목적이 있는 거야, 얘네들은 지금. 알겠어? 이해하죠? 그래서 이건 자세한 얘는 문제 통해서 그냥 봐. 예지 여기까지 다 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극한과 부등식. 뭐라고? 자, 극한과 부등식. 이거죠. fx, gx, hx 하고,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gx,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hx. 이렇게. 이 단서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fx는 얼마? 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나 보세요. 나 보세요. 이게 이 상태에서 리미트 x를 a로 보내면 여기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등호 들어가야 돼. 알겠죠? 등호 없었어도 등호 들어가야 돼. 이해했어? 왜 그런지 알지? 몰라? 이거 봐. 자,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이게 F야, 이게. 이게 FX고, 이 새끼가 GX야. 이해하지? 지금, 올X에 대해서, 무슨 X? OX. OX에 대해서, 분명히 GX는 FX보다 작은 거 맞아, 안 맞아? 작은 거 맞지? 이해하노? 내가 이 값을 3이라고 해볼게. 맞죠? 그러면, 아니 이렇게 다가오면 1, 2 다가가니까 얘도 3으로 가고 얘도 3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걸 리미트를 치는 순간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이해하지? 되지? 오케이. 그래서 자, 얘도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가니까 낑낑인 것도 알파로 간다야. 알겠죠? 그거 무슨 법칙이라고 배웠어?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배웠던 새끼야. 이해하노 안하노? 알겠지? 자, 그 다음에 6번. 몇 번? 6번. 6번은 이제 미정계수. 무슨 계수? 미정계수 정하기. 자, 1번.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fx분의 gx. 이게 알파야. 이게 알파. 알겠죠? 자, 얘네들은 무슨 함수고? 다항 함수고. 알겠죠? 자, 얘네들은 다항 함수고. 됐지? 자, 그랬을 때 두 가지 나누는 거야. 알파가 0이면 g 차수가 누구보다? f 차수보다 작아야지 0 되지? 생각해봐. 맞지? 써줘야 되니 혹시? 하나 써줄까? x제곱 x 더하기 1분의 맞죠? x제곱 더하기 1분의 하나는 x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이때는 2x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x3승 이렇게 있잖아? 맞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맞아 안 맞아? 맞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맞죠? 얘는 분자 차수가 분모보다 작은 거고 얘는 분자 차수랑 분모 차수랑 같은 거고 얘는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큰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하면 뭐로 나누라고?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거야. 분모의 분자가 아니라 무조건 분모의 최고차로 얘로 나누는 거라고. 알겠어? 이해하지? 그럼 나누면 얘는 뭐가 되지?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래제곱 분의 x분의 1 이래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빵빵빵이니까 빵되네. 이해 안 해? 맞죠? 얘는 뭐가 돼? 그렇죠. 얘는 8, 3
분자에 x가 살잖아. 나눠버리면 이 안에 그냥 발산이라고. 그래서 이 0으로 가려면 분자 차수가 더 작아야지. 이해해야 돼. 이해했어? 그 다음에 알파가 0이 아니면 이 차수는 어때야 돼? 같아야지. 맞아 안 맞아? 같아야지. 그리고 저 알파라는 값은 여기서 봤잖아. 근데 1분의 2 이렇게 읽은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알파는 최고차, 최고차 계수 비율이죠. 알아놔야 돼? 알겠지? 알파는 최고차 계수 비율. 자, 그 다음 2번. 몇 번? 2번. 자, 이번엔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fx분의 0부터 가자, 0부터. 0으로 가요. gx인데 이게 알파야. 자, 그 얘도 두 개로 나눌 건데 알파가 0일 때랑 알파가 0이 아닐 때. 알겠죠? 알파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 보세요. 자, 얘는 무슨 꼴이지, 얘는? 얘는 무슨 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해서 하는 거고, 얘는 0으로 가잖아, x가? 얘는 0으로 가죠. 얘는 무슨 꼴에 대해서 하는 거야? 0분의 0의 꼴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래도 써줄게, 이거. 알겠죠? 네. x3승에 2x제곱 분의 3x. 알겠죠? x3승에 뭐 x4승? 4승 4승에 얘는 뭐 3x 뭐 많이 쓰지 말자고. x3승에 2x제곱 분의 x4승에 3x제곱 x3승에 2x제곱 분의 x4승에 3x3승. 기준이 궁금하지 이번엔? 여기는 분자 분모의 최고차수에 관한 개념이지? 이해? 최고차수? 맞죠? 분자의 최고차수가 분모 최고차수보다 작아. 이런 얘기고 최고차수가 같아. 여기서 얘는 분모가 최고차수가 더 작아. 이 개념이고 얘는 최저차수 개념이야. 최저차수. 알겠어? 최저차수. 최저차수가 분자가 뭐보다 작지? 얘는 최저차수가 분자랑 뭐랑 같죠? 얘는 최저차수가 분자가 뭐보다 크지? 이해했어? 어떤 뭔 크지? 뭔지 알겠죠? 그럼 0분의 0의 꼴은 어떻게 푼다고? 0분의 0의 꼴은 어떻게 풀어? 0분의 0의 꼴은 최고차로 나눠? 최저, 이건 아니죠. 0분의 0의 꼴은 인수분해미. 뭐라고? 인수분해미 유리화를 해서 아까 써있어. 0이 되는 인수. 0 인수 제거야. 분모에.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해야 돼. 알겠어? 그러면 봐봐. 이거 인수분해 해봐. 인수분해 하면 쟤 뭐 남니? 이거 분모 분자를 x로 나눠. 그냥 x 나누면 x 얼마? 제곱에 더하기 얼마? 2x 분의 얼마? x 3승에 더하기 3이야? 얘는 어떠지? x 제곱 아니죠. x 더하기 2지. 맞아? 얘는 x 제곱 더하기 3이지? 얘는 x 더하기 2 분의 x 제곱 더하기 3x지? 이거네. 예. 그래놓고 얘네들을 다 x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x를 0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얘는 어때? 0분의 상수네? 0분의 상수는 뭐야? 분모가 0으로 가. 분모가 0으로, 아까 그 상식에다 하나 더 써놔. 알겠지? 상식에다가 0분의 상수. 이 상수는 0이 아니야? 알겠지? 그럼 얘는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빼기 무한대지?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예, 이거는 이런 그림으로도 설명할 수 있죠. 유리함수.
맞아 안 맞아? 아니 0으로 들어오면 0으로 들어오면 무한대 아니면 빼기 무한 들어가잖아. 이해 안 해? 이해했어? 그러니 얘는 뭐가 되지 얘들아? 얘는 발산. 알겠죠? 0분의 상수잖아. x가 0으로 간다며. 0분의 상수지? 제한돼.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죽으면 2분의 3의 수렴이네. 인정. 얘는 0의 수렴이네. 0의 수렴이죠. 분모 2로 가지? x가 0으로 가면 2잖아. 0, 0이니까 0이잖아. 이해해야 돼. 이해했어? 되지? 아마 처음 배울 텐데 잘 알아놔야 돼. 써먹어야 돼. 자, 그래서 알파가 0이면 어떤 상황이지? 이 상황이죠. 분자야. 그죠? 분자. G차수. 무슨 차수? 최저차수 보는 거야. G의 차수가 F차수보다 크다야. 최저차수가. 무슨 차수가? 최저. 얘는 최고. 알겠노? 알겠죠? 0이 아니면 이 둘의 차수는 어떻다? 같다. 이해하죠? 차수는 같고 알파는 같지 지금. 요 비율이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최저 차수 최저차 계수 비율이라고. 저 알파 값이. 예. 알겠죠? 이거 가설계 가지고 계속 생각해. 이거 만들어. 이거는 열심히 봤던 거고 니네가 옛날에. 이거 장착해야 돼, 장착. 알겠지? 어? 2번.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 알겠지? 네, 여기가 4점짜리로 나온 동네야. 지금 하고 있는 게. 알겠죠? 극한 앞에 그 기본 계산들은 나오면 3점짜리야. 알겠죠? 네, 3번. 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fx분의 gx가 이게 수렴했어.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가 fx는 0이래. 이게 뭐야? 보면 원점했지? 수렴했는데 분모가 0이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간다? 분자도 0으로 간다지. 이해했어? 왜 그래? 이유가 뭐야? 이유. 자, 이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식. 원식? 상식. 두 번째는 연산으로 할 수 있지? 수렴하니까 두 개. 둘이 수렴하니까 그냥 곱하면 하나로 합칠 수 있지? 이해 안 해? 이해했어? 그럼 상식으로 한번 해볼게. 상식 이제. 뭔 식으로 한다고? 상식으로 해볼게. 자, 얘는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대. 그러면 얘는 어떤 경우가 있어? 무한대인 경우. 끌어보면 똑같을 테니까. 무한대인 경우. 그 다음에 어떤 값에 수렴하는 경우. 그 다음에 0의 수를 이렇게 세 개 나누면 돼. 알겠지? 뭔가 상식을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돼. 알겠어? 그러면 0분의 무한대는 수렴 안 하지? 분모가 0이면 이렇게 생각해. 그냥 분모가 0이면 분모가 매우 작아져. 그럼 전체는 커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도 따지지 말고 발산만 볼 거니까. 알겠어? 분모가 매우 작아져. 그럼 커지지 당연히. 그거 이해하잖아. 분모가 작아지면 커지잖아 분수는. 그치? 그러니까 0분의 무한대는 발산이지. 이해 안 해? 이해하지? 너 돼? 0분의 1만 봐도 발산이잖아. 무한대잖아. 이해 안 해? 거기다가 무한대를 곱하니 무한대지. 그죠? 그럼 0분의 상수는 뭐야? 0분의 상수도 발산이지. 이해해? 이해해? 상식으로 해야 돼. 상식으로. 0분의 0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서 이해하지? 그지?
그리고 우리 앞에서 0분의 0의 꼴이 수렴한다고 배웠잖아.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했어?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상식도 생각하시고 연산도 할 줄 아셔야 되고.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가. fx분의 gx야. 이게 알파래. 그런데 리미트 x가 a로 가, 이번엔 gx가 0이야. 누가 0이라고? gx가 0이야.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 fx도 0이야. 맞아? 이거 이제 이거 봐봐. 수렴했네. 또 수렴했지? 이번에 얘가 0으로 가네. 누가 0으로 간다고? 얘가 0으로 가. 그럼 얘도 0으로 가요? 0사 맞아? 왜 아니야? 왜 아니야?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가 있어야지. 이게 알파가 0이 아니야라는 단서가 있으면 이 명제는 참이야. 이번에 알겠지? 다시 잘 봐. 0 아닌 값에 수렴할 때 분자가 0이면, 야야야야, 분자가 0이면 너 씨 내가 써봤다 나왔지만 이러면 씨 좋냐? 어? 졸고 있어 씨. 집중. 나도 한다 그럼. 수렴했지. 되게 신기하겠죠?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졸고 있으면. 그죠? 경험해본 적 없죠, 니네? 뭐 경험하게 해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 날방 까고 오면 돼요. 어, 날방 까고 오면 여기서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 볼 거야, 수업하다가. 그런 적 있게 없게. 그런 적 있게 없게. 있어요. 나 잠깐만 너무 죽겠어, 선생님. 조금만 누워있을게 하고 누웠다가 잠들었어. 애들 아무도 안 껴. 나랑 너무 친한 애들이니까. 분당에서 강의할 때 고2 애들이. 자, 이해했지? 아니 뭘 이해해. 설문가 연구 있죠? 다시 0 아닌 값에 수렴했지.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야. 0 아닌 값에 수렴할 때 얘는 알파가 0이 아니라 단서가 필요할까 안 할까, 요거 보고 생각해봐. 필요 없지? 아니 왜? 곱할 거니까 얘가 0이든 뭐든 둘이 곱하면 상관없잖아. 0 곱하기 0도 0이잖아. 0 아닐까 곱하기 0도 0이니까 상관이 없어. 얘는 0이 아니라 단서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얘는 왜 필요하냐면, 왜 필요하냐면, 자 이유, 얘는 연산부터 하자. 이유 1번 연산부터 할게. 알겠죠? 연산 어떻게 한 거야? 이거야 이거. 리미트 x가 a로 가 gx를 뭐로 남아버리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가 fx분의 이걸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각각이 수렴하면 둘이 연산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나오고, 이게 0이고 알파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0이고 이게 알파니까 알파분의 0에서 0 되는 건데, 나눌 때는 얘가 0 되면 돼 안 돼? 얘가 0 되면 안 된다고. 알겠어? 아까 내가 빼먹고 왔는데 수렴하면 연산 가능하다 그랬잖아. 근데 나눌 때는 뒤에 있는 새끼가 0이면 안 돼. 분모로 갈 새끼가 0이면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했지? 그래서 얘는 0이 아니라 단서가 있어야 돼. 이해했어? 이해했지? 이해했지? 그럼 잘 봐. 또 상식 이제. 2번 상식. 뭔 식? 상식. 자, 상식으로 가면 이 fx는 다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지. 뭐 물어보는 거야 이 fx는. 어 그렇지. 무한대. 그 다음에 0 아닌 상수. 그 다음에 0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여기 알파 있으니까 베타라고 하자. 뭐라고 하자고? 베타. 여기도 베타. 이해했어? 이해하죠? 잘 해봐. 그럼 무한대분의 0은 얼마야? 무한대분의 0은 0이잖아. 0이 아니네 지금. 그러니까 무한대 안 되네. 0 아니니까 상수죠. 상수분의 0도 0이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이해도 안 돼. 남은 게 0밖에 없는 거야. 이해했어? 상식으로. 됐지? 어? 야야,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다. 어? 저거 중요한 거야.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4번 몇 번? 4번. 자, 리미트 x가 이건 숫자마자 그냥 x-1분의 fx가 알파래 2라고, 1이라고 하자. 1. 자, 보세요. 먼염했어. 그 다음에 뭘로 가? 0으로 가네. 0으로 가지? 그럼 1번이 뭐야? F1은 0이지. 맞아, 안 맞아? 이해했어? 이해했죠? 여기서 다시 2번으로 가는데, 2번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나온 이거지? 이걸 다시, 저 결과를 다시 대입하는 거야. 알겠죠? 다시 대입을 할 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잘 들어.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F1은 0이죠? 이걸 다시 대입해서 써야 된다고. 알겠어? 자, 극한 쪽은, 무슨 쪽? 극한 쪽은 FX를 이렇게 써버릴 수 있지? 이해 안 해? 이렇게 해서 대입하는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했어? 다시. 극한 쪽은 이걸 이렇게, 리미트 X가 1로 가. x-1분의 fx는 1인데 어? 저거를 대입할 때 어떻게? 이렇게 대입한다고. x-1의 qx. 그래서 약분시키고 1 집어넣어 다시 계산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q1은 1이야 이렇게 끌어내는 거. 극한풀이야 이건. 알겠지? 그죠? 근데 미분쪽 풀이도 있어. 미분쪽 봐봐. 리미트 x가 1로 가죠? x-1분의 fx에 f1이 0이잖아. f1이 0이니까 얘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미분계수지. f' 1이네. 그게 1이야. 이렇게 끌어낼 수도 있고. 오늘 내가 문제 나오면 얘로도 풀 거고 얘로도 풀 거야. 알겠죠? 그래서 미분계수 쪽 가서는, 미분계수 쪽 가서는 이거 연습 많이 안 할 거야. 알겠지? 결혼할 때, 결혼할 때는 연습 많이 안 할 거야. 됐지? 됐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자, 리미트, 이번엔 x가 1로 가는데, x-1분의 fx가 0이야. 뭔 차이야? 이렇게 할까? 알파. 알파는 0이 아닌 거야. 지금 얘는 알파인데, 알파가 0인 상황. 됐어? 차이 알겠지? 맞죠? 차이 알겠죠? 여기는 알파. 이해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일단 수렴했지? 수렴했지? 0이라고 쓸게. 이 씨불. 0이라고 쓸게. 자, 봐봐. 수렴했죠? 분모가 0이죠? 분자 0이네, 1번. 그래서 F1은 얼마야? 0이야. 이해했죠? 이걸 다시 뭐 한다고? 대입한다고. 다시 대입을 하는데 극한 쪽이 접근법이 있고, 이해 안 해? 그 다음에 미분 쪽 접근법이 있다고. 이해하냐 안 하냐? 뭔 말인지 알겠어?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극한 쪽은? 극한 쪽은? 다시 x-1분의 fx인데 이 새끼를 뭐라 쓰라고? x-1에 qx라 쓰라고. 이 0이지 지금? 그럼 죽고 리미트 x가 1로 가니까 다시 q1이 0이지. 이해 안 해? 그럼 나 봐봐, 나 봐봐. q1이 0이라는 얘기는 qx도 뭐를 인수로 가자?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결과가 뭐야? fx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고. 0이면. 알겠어? 이해해? 미분 쪽은 또 어떻게 돼? 이거 다시 대입하면 f'1도 0이네. 이해해 안 해? 뭔 소리인지 알겠어? f1도 0이고 f'1도 0이고. 몇 가지 알겠어 모르겠어? 몇 가지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설명할 거는 일단 문제 보면 풀면서 더 설명해 줄 거야. 이해하죠? 이거 기억해. 이게 0이 아니면 극한 쪽으로 접근할 때 얘가 이걸 하나만 2로 가자. 알겠지? 그런데 이거 봐. 이 0이잖아. 그러면 이 새끼를 몇 개 갖는다고? 그렇죠. 기본 2개 이상 가져야 돼. 알겠노? 끝이야.